2019년 6월 수익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지요. 자, 현재 7월 1일에 환급을 신청했는데요. 1181765원, 118만 176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광고 수익. 광고 수익은 42,000. 광고 수익, 광고. 42,739원. 그 다음에, 애드벌룬이 이게 맞나요? 어이짱가? 아이짱 맞죠. 애드벌룬, 21,000원. 아프리카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저도 참 씁쓸한데. 월별 수익이 예전에는 20만, 30만 이렇게 찍었었는데, 방송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냥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투네이션. 투네이션의 수익금은 말이지요. 183만, 3천원입니다. 다음. 네네, 여기서 제가 5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다음. 다음. 아, 이건 유튜브 조회수.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네, 4만, 9만, 7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회수 탑으로 볼수 있나요? 그냥 뭐 대강 요렇다. 거의 생방송 위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토스틸 핫하긴 핫했나 보구만. 카이저 250 후기 영상. 아, 이거는 광고가 막혀, 수익이 막혀가지고. 다음. 그래서 이번 달 6월의 수익은 거래 수익 3447달러. 1,000만, 10만, 100만원. 그다음에 광고 수익 1929달러. 그다음에 프리미엄 253달러. 그래서 얼마냐 계산을 또 해봐야겠죠. 3447달러, 403만원. 403만원. 맞죠? 그지? 광고 수익. 225. 프리미엄. 254. 29만원.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기 들어오세요. 아, 계산기 나오셨습니까? 광고 스피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 100. 10,000만, 10, 100,000만, 10, 100,000만, 10만, 100만, 10, 100,000만, 10만, 100만, 10, 100,000만, 10만. 와, 이렇게나 많이 됐다고요? 는 964만 499만. 야, 씨. 이 돈은 아케인 22선과 큐브로 바뀌고, 편집자의 돈을, 오케이. 오케이. 돈이 갈 예정이다. 오케이.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군요. 아, 너무 많은데. 끝.